안녕 토끼야. 안 도망가네. 우리 토끼 안 도망가네. 이뻐 이뻐. 우리 토끼 안 도망가네. 아이고 전박이 얼룩무늬 토끼예요. 와 맛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가까이 다가오네요. 토끼가. 진천 보탑사에 살고 있는 우리 토끼. 이쁜 토끼. 너무 이뻐요. 안녕. 아이고 점점 가까이 오네 토끼. 응? 안 무서워? 사람 안 무서워? 아이고 이 귀엽. 여러분 너무 귀엽죠 우리 토끼. 아이고 전박이 토끼. 무서움을 안 타네요. 점점 가까이 와요. 응? 귀여운 토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 오네. 아이고 우리 토끼 겁도 없어요. 귀여움이. 아이고 귀여워라. 이쁘나 이쁜 토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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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게 밥을 잘 먹네요. 어? 여러분 이 토끼의 이름 좀 줘주세요. 여기 진천 보탑사에 사는 토끼입니다. 보탑사에 사는 토끼. 보탑사에 사는 우리 토끼 이름 좀 지어주세요. 뭘로 지을까요? 이쁜 토끼. 전배기? 전배기는 좀 그런가요? 아이고, 아이고.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보탑사에 사는 우리 토끼도 뭐 돌을 닦았을까요? 귀요미 토끼. 여러분 이 토끼 이름 좀 줘주세요. 뭐라고 지를까요 이름? 귀여운 토끼. 사랑이 어때요? 사랑이. 사랑의 토끼.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토끼 너무 귀여워요. 전배기? 전배기가 나나요? 아이고 먹는 거 봐요. 먹는 모습 좀 보세요. 아유 귀여워. 아 이쁘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쁜 토끼 보고 힐링 좀 받으세요. 힐링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진천에 있는 보탑사입니다. 보탑사에 살고 있는 우리 전배기 토끼. 오 나왔어요. 땀을 너무 쏟아. 진짜 너무 고맙다. 오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이뻐. 눈도 큰 거 봐. 눈 큰 거 봐요 여러분. 눈이 커요. 아이고 눈도 크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토끼가 이렇게 귀여운지 몰랐네요.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루비인데 저는 우리 루비만 귀여운 줄 알았더니 우리 토끼 너무 귀엽네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먹는 모습 너무 이뻐요. 토끼를 키우고 싶네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토끼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대죠 아마? 아이고 뒷모습도 이쁘고 먹는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이쁜 토끼. 아이고 이뻐라. 네. 저는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해. 아, 나무 잎도 먹네요. 나무 잎도 먹고. 오. 아. 그 토끼는 이빨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빨을 계속 이렇게 딱딱한 걸로 사에 있는 단풍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단풍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지금 단풍이 여기 보탑사는 단풍이 절정인 것 같아요. 단풍이 아주 절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저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힐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에도 저렇게 단풍이 지고 부탑사 모습입니다, 여러분.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가을 단풍을 감상을 하면서 또 힐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아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빨이 굉장히 무한정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딱딱한 나무 이런 거를 갈아 먹는데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전혀 무서움이 없네요, 토끼가. 낯가림이 없어요. 아유 가까이 옵니다. 우리 토끼 가까이 옵니다. 눈 큰 거 보세요, 눈. 여러분 눈 큰 거 보세요. 눈이 커요. 눈이 한 방 많아요. 먹는 거 보세요. 먹는 모습 보세요. 너무 귀엽죠? 눈 큰 거 봐요. 왕눈이에요, 왕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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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이렇게 몸에 하얀 털인데, 귀도 까맣고, 눈동자 주위도 까맣고, 보통 하얀 토끼는, 눈동자도 빨갛죠? 빨간데, 이 토끼는 눈동자가 갈색이네요? 눈동자 부위가 까만 털이고, 눈동자는 갈색이고, 하얀 털에다가, 전배기. 점점 이렇게 까만 털이 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도 없네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여기 보탑사, 진천의 보탑사. 여러분 진천의 보탑사에 오면은 이 이쁜 토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천 보탑사 뒤편에 있는 오솔길을 좀 올라가다 보면 동산이 있거든요. 그 동산 입구에 이 토끼를 만났습니다. 동산. 단풍잎도 너무 이쁘고, 단풍이 너무 이쁩니다. 우리 토끼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힐링 받으시라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우리 토끼 너무 귀엽죠? 예, 사랑스러운 토끼. 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토끼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새끼도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 힐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모습만 봐도, 힐링이 되지 않나요? 잠시 예, 멈췄습니다. 예. 우리 토끼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예, 진천에 있는 보탑사, 뒷동산에서 만난 우리 토끼. 제가 이름 지었는데, 예,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랑을 좀 듬뿍 주는 것 같아요. 제 마음까지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풀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예,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예,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예, 이렇게 만나게 풀을 먹고 있습니다. 예. 데려다 키우고 싶지만, 예,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예, 집에 사다가 한번 키워보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제 뒤에, 제가 그 뒤, 예, 아이고, 귀여워요. 가까이 오네, 아주. 뭐 쓰다듬어 달라는 얘기 같은데? 귀엽죠? 자. 너무 귀여운 모습? 귀여워요. 토끼. 그래. 우리 또 척대하고 작별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토끼하고 우리 토끼하고. 그럴 줄 알고 지금 들어가네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안녕. 빠이빠이. 예, 여기서 만난 토끼. 예, 진천의 예, 보탑사에 있는 살고 있는 이쁜 토끼, 귀여운 토끼를 여러분한테 예, 중계 방송 해드렸습니다. 예. 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 또 만나.